플러팅을 보여주세요. 플러팅 보여줄까? 내가 술을 좀 먹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풀어졌을 때 처음 보는 여자 있으면 하는 거? 예를 들어서 상대를 뭐 갑순이라고 치자. 갑순 씨. 내가 만난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여자가 갑순 씨야. 그러면 술을 이렇게 막 먹지. 막 남자답게 막 먹어. 근데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. 남자들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. 그냥 여자들이랑 있을 때는 이상한 가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얘기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식의 지금 이런 포즈가 중요해. 그래서 아 그랬어요? 그럼 그날 어땠어요? 뭐 했어요? 들을 준비를 갖고 항상 이렇게 하란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빈틈을 느려. 한 번은 대화가 끊길 때가 있어. 끊길 때가 있으면 그때 딱 치고 들어가야 돼. 여자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보다 재밌는 여자를 좋아. 아, 재밌는 남자를 좋아. 아, 뭐야. 여자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보다 재밌는 남자를 좋아해. 맞아 아니야? 키 크고 잘생겼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어. 재미없지. 좀 불편하지. 똑같을 것 같고.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할 수 있는 뭐 개그 같은 것도 있잖아. 갑순 씨 혹시 블루투스 켜놨어요? 네? 무슨 블루투스요? 아, 블루투스 켜놓은 거 맞아요. 지금 저랑 연결된 것 같은데. 만약에 이게 안 먹혔다 그럼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. 갑순 씨 그 서류 뭐야 터졌잖아. 왜? 야 나 이상하게 보더니 지들 다 터져가지고. 갑순 씨 서른도씨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뭔지 아세요? 서른도씨요? 뭐예요?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. 이건 안 터질 수 있어. 그러면 바로 다음 거 넘어가야 돼. 갑순씨 피카츄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? 피카츄요? 왜요? 제가 지금 완전 찌릿해서 죽을 뻔했거든요. 뭐 그런 것도 있고. 이게 만약에 또 안 먹혔어.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. 이게 여자가 이러다가도 집에 가서 세수하고 자려고 그러면 푹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단 말이야. 내가 여기 써놓은 게 몇 개가 있거든? 안 잊어버리려고. 어! 맞아! 갑순 씨 집이 혹시 그 동네면 거기 편의점 뭐 CU 있지 않아요? 어? 어떻게 하세요? 그 혹시 그 길 알아요? 어디요? 갑순 씨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? 아니 갑순 씨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갑순 씨는 티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티 무슨 티요? 아니 그냥 셔츠 말고 티. 왜요? 프리티? 큐티? 분위기 싸해졌어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왜 저래? 왜 저래 뭐야? 너 잘 때 웃지 마라. 점점점 뭐야? 플러팅 기술을 왜 못 가져? 아 왜냐면 너무 웃기잖아. 난 남자한테도 이런 거 하거든? 그만하래. 취했대. 진짜 그런 말 하면 진짜 인기 없어. 과연 그럴까? 과연 그럴까? 일반인이 그러면 소문나요. 아 갑순 씨 집에 갔다고. 미안해. 80년대 드립이 아니야. 야 100% 장담하는데 지금 이거 비꼬는 애들 전부 다 적어놓고 다음에 한다. 한신구님이 연애 요즘 안 하시죠? 라고 하는데 아니 나의 플러팅이라면은 연애를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. 그렇지 않아? 이 정도면은 상대방한테 지루하지 않을 시간을 계속 보내게 해줄 수 있지 않아? 아니 그러면 반대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. 너네가 생각하는 장근석에게 플러팅으로 이게 제일 어울린다 그런 거 얘기해봐. 뭘 장근석 정도면 그냥 이런 거 하면은 이런 플러팅이면은 여자를 다 만날 수 있다. 뭐가 있어? 아 이런 잘생겨서 통하는 듯. 아 이런 건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부끄럽잖아. 플러팅이 아닌 철벽팅이라고? 정색한데. 형님 오늘만 살아도 그따위 건 안 합니다. 하지 마라. 내가 잘못했다.
오히려 좋아. 가만히 있으래. 야, 라면 먹고 갈래는 언제적인데? 그걸 알면 지금 여기 있겠나요? 그러니까. 아! 가만히 있는 게 나의 플러팅이래. 왜? 아니, 그러면 여자가 지루, 너 남자잖아. 넌 새끼야, 네가 뭐라. 아니, 여자들은 어쨌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, 이게 되게 바보 같지만, 의미 없는 얘기 같지만, 들었을 때, 지루하지가 않잖아, 그냥. 아, 내가 무슨 이걸로 플러팅을 하려고 그러니?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시간을 계속 만들려고 시도하는 게, 이 남자가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,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아? 아니야?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. 형님 멘트보다 라면 먹고 갈래가 더 최신 멘트. 미친 거 아니야? 라면 먹고 갈래는 안 돼. 일단 의도가 불순해. 노래해줘요. 아니, 뜬금없이. 아, 입 열지 말래. 여자를 만나면 플러팅 할수 있는 것 중에. 봐봐. 내가 안 해본 게 아니야. 한번 그런 자리에서 그냥 딱 입 안 열고 정말 술만 이렇게 마신 적 있다? 나 빼고 다 2차 갔더라. 여기서 계속 술 먹고 있는데. 아, 너네가 자꾸 이렇게 방구석 여포처럼 뭐 아는 척 하는 이것들이, 씨. 아무것도 모르면서. 아니, 라면 먹으러 갈래는 너무 집으로 오라는, 집으로 가도 돼? 이런 뜻이잖아. 그거는 의도가 불순하다고. 야, 여자친구의 집을 가려면 가려고 막 이렇게 네가 급하면 안 된다니까? 물론 나는 여자의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. 이번 주에. 형님 방상고 출신이죠? 기훈이 너 왜 내 후배야? 어떻게 알아? 이게 뭐야? 넷플릭스 보고 아침에 맥모닝 먹으러 가자. 아, 이런 건 이렇게 직접적이면 너무 매력 없어. 아, 그럼 반대로 나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여자 입장에서. 아, 그러면 이런 건 있잖아. 내가 반대로 내가 이런 여자 좀 매력 있었던 순간, 이 여자가 좀 궁금하다라고 했던 여자?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30분을 늦게 왔어. 진짜로 그런 적이 있었어. 정말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, 이게 되게 옛날인데, 그래서 어째서 소개를 받아서 보기로 했는데 30분을 늦게 온 거야. 근데 그때 되게 궁금했어. 얘 뭐지? 얘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사단을 벌인 거지? 라고 딱 듣고 생각이 들고 나서 좀 궁금하다 이랬던 적이 있고, 또 하나는 그냥 예쁜 여자. 그냥 예쁘면 궁금해. 미안해, 나도 남자야. 맞선을 봤냐니, 씨. 그런 거 안 해. 아직 그런 적 한 번도 없어. 자, 이제 지금 라이브 보고 있는 애들은 방구석 여포들이니까 미리 질문 남겨둔 애들 거 몇 개만 보자. 지금부터 근짱의 팬이 될 분들을 위해 장근석의 취급 설명서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? 아, 이거 굉장히 쉬워요. 장근석의 취급 설명서 중에 나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. 일단 첫 번째, 날 가지려고 하지 마. 내비둬. 내비두면 알아서 돌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. 그 신념을 믿어주세요. 예를 들어서 저는 팬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게, 당신이 내 팬이 된 거를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가 나의 신념이에요. 항상 그렇게 생각해.
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신념을 계속 갖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미래 사모님이 캠핑 용품 가격이나 착값 등의 사용 금액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나요? 결혼하면은 이거 다 공유합니까? 와이프한테? 내 수익과 내 돈과 이런 것들 통장 관리나 이런 걸 맡깁니까? 이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단계라서 그래. 케바케? 본인은? 본인은? 아 지금 누구라고 안 밝혔어요. 본인은? 아직 까기 전? 아 깠는데 합치진 않은 네. 봉피딩 그렇고 너는 아직도 날 몰라? 파타는 어쩔 계획이에요? 깐다고? 다? 그리고 관리를 맡길 거야? 그냥 오픈만? 그게 뭐야? 오픈하면은 그게 나중에 결국 자기한테 와이프한테 가는 거 아닌가? 아니 그러면은 막 자기 옷 좋아하잖아. 옷 사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것들 다 걸리. 에? 허락을 왜 받아요?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잖아. 같이 공동인데 왜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거야? 야 너 잠깐 나와봐. 너 같은 얘 이런 습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. 아 저는 할 거예요.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갖고 싶은 거 가질 거예요. 대신 허락을 받을 겁니다. 아, 농담이고 저는 그 가족을 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부분은 공유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의 수익에 대해서 공유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그거는 한번 시작하면은 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브 또 꼭 하도록 할게. 안녕. 누구나 해도 참 근사 하지만 해도